오늘은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은 유튜브 설명과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요, 사용 중인 윈도우나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점인데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복제돼요. 단 C를 마이그레이션 했는데 뒤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은 윈도우 정품 인증이 되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동일한 본체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한 경우는 자동으로 됩니다. 하지만 디스크를 분리해서 다른 본체에 연결하면 정품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 대의 PC에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도 있지만 윈도우와 일부 프로그램에 정품 인증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증을 다시 받아주셔야 돼요. SATA 방식의 SSD를 M.2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할 수 있고요. 그 반대도 가능하고 HDD와 SSD끼리도 가능해요. 마이그레이션이 뭔지 물어보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OS를 다른 OS로 변경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하는 것, 그리고 디스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른 디스크로 복제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전부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3번이 여러분께 해당되는 내용이죠.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장비가 있긴 하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라 하시면 되고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윈도우 복구 파티션 외에 제조사 복구 파티션이 있는데 그건 LG나 삼성 같은 브랜드 PC에서 만들어 둔 거고요. 윈도우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설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건데 이것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삭제를 하시면 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복구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후에 원본 디스크를 로컬 디스크 D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먼저 타겟 디스크로 부팅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에 원본 디스크를 포맷하시면 돼요. 리플렉트의 경우에는 원본 디스크와 타겟 디스크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니툴의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이 끝난 후에 반드시 원본 디스크를 제거하셔야 되고요. 타겟 디스크로 부팅이 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타겟 디스크를 제거하고 원본 디스크를 연결하세요. 그리고 윈도우 설치 USB로 부팅해서 원본 디스크를 포맷하세요. 이제 USB를 제거하신 후에 타겟 디스크를 연결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후에 부팅이 안 된다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원본 디스크에서 EFI 파티션이나 예약 파티션, 그리고 복구 파티션 같은 것들을 지우셨거나 원래부터 없었던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EFI 파티션을 만들어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안 된다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원본 디스크와 타겟 디스크의 포맷 방식이 다르거나 타겟 디스크의 섹터 크기가 다르거나 제조사 복구 파티션이 있거나 타겟 디스크 크기가 원본 디스크 크기보다 작을 때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 설명 쪽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